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정성희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토론문의 제목을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노동진보정책의 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금 홍시아 선생님은 촛불혁명이라는 용어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정권을 탄핵했고 바꿨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완의 혁명이고 그 촛불혁명의 요구는 계속 관철하기 위해서 혁명 계속 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촛불 항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과도한 기대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봅니다. 사실 촛불혁명이든 항쟁이든 그 당시에 촛불 시민의 주체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오늘 발제한 대로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를 극복을 대안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세력도 있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도 있었고 진보 변혁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진보 변혁을 갈구하는 촛불 시민은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다수였으면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체를 보라. 문제의 원인을 객체가 아니라 주체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발제는 그 당시에 촛불 때 아까 한상균 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진보 세력, 민중 세력은 진보 정당들은 분열 약화돼 있었습니다. 그럼 민주 노조 운동은 조합주의, 실리주의, 경제주의에 빠져서 민중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촛불을 임해놓고 촛불 항쟁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과도하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체에서 찾는다고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과거 이제 민중의 당, 92년도 민중당, 그건 빼더라도 97년도 국민성리 21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결의를 해서 만든 진보 정당으로부터 다섯 번 대선에 임해왔더라고요. 다섯 번. 근데 세 번은 통일적으로 임해왔고 두 번은 분열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완주하거나 이제 자유주의 세력하고의 일부 연대를 했던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지금 22년 대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등 좌파 최소 세 사람 대선 후보를 내놓고 또 민중의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미래 희망의 대안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리고 한 정당이 한 진보 정당이 정의당도 좋고 진보당도 좋고 노동당도 좋은데 한 정당이 자기 확대 강화를 해가지고 판을 정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아까 풀뿌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제해서 얘기하셨는데 대선은 3월달에 있고 지자체가 6월달에 했는데 그때 실질적인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지방 진출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 상태로 간다면 굉장히 비관적이다. 자,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 등장할 자유주의 세력이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달라지겠느냐. 문재인 정권하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이 저항 세력, 반개혁 세력, 반통일 세력의 사보타지로 인해서 결국은 주저앉고 말 거고 또 거기에서 신기득권이 생겨가서 그 안주하려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텐데 또 이제 이대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가령 이재명 같은 경우에 용기가 있고 도 단위에서 계획정책을 실험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촛불혁명의 요구를 온전하게 관철하려고 하는 혁명적 상황을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주저앉거나 오직 민중 세력, 변혁 세력이 튼튼하게 준비될 때만이 그것을 견인하고 끌고 나갈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이동훈 선생님이 발제를 상시에 다 했습니다만 복합 위기가 다 이제 봉착이 돼 있잖아요.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주변 정세가 아주 엄중하고 중미 갈등이 첨예하고 한반도 자주평화가 기로에 서 있고 4차 산업이라는 이런 생산력 향상과 생산관계의 불일치 모순으로 인해서 다 내쫓기게 돼 있는
이런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정식화를 해서 그걸 들고 노동자 민중 중심의 통일적인 진보 이 대연합당이 됐든 대통합당이 됐든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아무리 안 될 것 같다 실망하고 감정이 골이 깊다 보다 얘기하지만 과연 민중의 요구 역사의 책무 그것만큼 더 이게 더 큰 것이냐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는 뭐 제 발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존중이든 자주평화든 생태 생명이든 사회계획이든 이런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의회 선거주의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 정치 활동을 기본에 놓고 선거의회 투쟁을 보조축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관철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은 지금 즉시 노동진보정치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지역, 직장, 부문 이런 부분에 자기 성찰을 전제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아까 홍신하 선생님이 누구를 지금 설득하고 의식화시키고 이런 말이 정말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는 데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요즘은 의식과 조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소통과 공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터놓고 얘기를 해봐야 돼, 터놓고. 거기에 좀 감동이 있고 배울 게 있으면 서로 상호 침투해가지고 배울 뿐이지 그 무슨 누가 누구를 끌고 가고 가르치고 이런 것도 또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유력한 수단으로 100만 민중경선을 하자. 다른 당들은 다 지금 9월 달에 대선 후보 뽑는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단 민중경선을 일회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할 바에야 그걸 하지는 말자. 세 가지 조건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진보연합당 건설을 분명히 합의할 것. 두 번째로는 좌파, 진보당, 정의당 이 세 주체는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그게 제대로 된 민중경선이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완주할 거냐, 정책연대를 통해서 뭐 할 거냐도 총투표 붙여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다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에 합의하는 100만 민중경선을 해서 민주노총도 뭐 총파업을 그 시기에 한다니까 근데 총파업이 제대로 뭐 외적적으로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충 흉내 낼 수는 없고 내용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노총 그 시기와 결합해서 잘 하면은 우리가 단일 대선 후보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나 단일 대선 후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석양의 혈투라고 수구 세력이 이번 다시 이번에 정권 탈환 안 하면은 귀에 없다고 해가지고 첨예하게 갈 텐데 진보 민중 후보한테 나눠줄 표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지지율이 적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느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정권이 뻔하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압박 견인할 힘은 통일된 힘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진보 정당 진보 정치 흐름과 아울러서 개혁 계층의 대중 조직을 정말 변혁 지향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 전체를 전선으로 연대연합으로 묶어내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면은 다시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 이거는 저 첫 번째 답변을 정성희 소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태여 진보정당 대통합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까 발제나 토론자분들 중에도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느냐가 있고 두 번째는 유럽식 최근 10년 동안 유럽 좌파에서 나왔던 그런 연합운동을 갖다가 지금 풀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대립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신재 대표님께서 진보대연합을 지금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정 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끝나면 다른 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 세대 간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화의 문제, 그리고 자주 평화 통일 문제 이런 각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들이. 근데 다 달라요. 강조점이. 근데 강조점이 다른 만큼 다 하나의 정당 만들어가지고 계속 가면은 되겠습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요. 정규직을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을 안 하면은 욕먹어도 싸요. 근데 조금 노력을 해도 안 돼. 단위사업장에서 한 개 봉착해요. 그런데도 욕을 합니다. 근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은 활동을 안 해버려요. 과연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한테 있습니까? 지배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20, 30대 청년의 문제가 40, 50대 세대 문제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40, 50대 지배 계급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타겟을 맞춰서 얘기하죠.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오늘날 사회 구조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남성의 가부장적 문화 의식 하나만 탓해가지고 해결됩니까? 그래서 저는 계급 문제, 세대 문제, 계층 문제, 민족 문제 예를 들어서 민족 문제도 그렇게 민족 문제라고 표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반제 계급 문제다. 미국 문제는 제국주의 문제지 그걸 단순하게 그냥 민족 문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나 그냥 분단된 채 왔다 갔다만 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그래서 반제 계급 문제다 그것도 결국은 그래서 이 모든 각각의 진보적 가치들을 다 집할 지원 들어가지고 될 일이냐 이게 우리나라 구조에서 특히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고 터놓고 얘기를 하고 공통분모를 먼저 하고 각자 또 각자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이런 좀 또 다행히 또 비례연합당 실험도 좀 제도적으로 돼 있고 아까 여성 할당 문제 얘기 나오는데 그 법제도 된 다음에 강조된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30% 할당을 당내에서 관철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고 최고위원 출신인데요.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연합 안 하면은 답이 있느냐 길이 있느냐 제3의 뭐 무슨 다른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